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서론에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좀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에도 웃지 않는 성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의 허락이 없어 웃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어찌보면 교회 안에서 웃는 자유조차 없는 예 그런 율법의 극단적인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좀 웃기지만 슬픈 그런 웃픈 이야기입니다 어 바울 역시 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또 율법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각 장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청년 대표였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역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그 각인되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었던 이방인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담의 세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본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너무도 강렬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세상 종교는 철저히 행함, 인간의 의를 전제로 절대자를 향해 나갑니다. 어,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또한 어, 이 제목이 복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의 복은요 여러분 철저히 소유의 개념입니다 성취의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관점에서 어, 이 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복은 이건 완전히 뭐 우리 가치관의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이 가장 근원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정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탄 사람이 아무리 갑부라 하더라도 그 물질이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게 사실 그 추락하는 비행기와 한모라는 배를 타고 있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래 물 떠난 물고기에게 진짜 복은 먹이를 주는 게 아니지 그 물고기가 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양분을 주고 보살핌을 준들 그 나무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복은 그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삼오직의 방향 맞추어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또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 어전 처음에 딱이 제목을 보는데 어, 굉장히 강렬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 예배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냥 한 줄로 강단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율법 이전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그냥 신약 시대 에 갑자기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적용된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쪼록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을 받는 증거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참된 누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의인이 된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 율법이 주어졌던 모세 시대 이전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기에 너무도 적합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 시대고, 복음은 은혜 시대, 복음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구약에서도 이미 복음의 원리가 적용됐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고 경건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셨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할 거라는 어떤 구별된 선민의식이 사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대략 5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죠. 뭐 순종할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행위 구원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어, 의롭게 되냐? 우리 예원의 성도님이라면 다들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답이 사실은. 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어 참고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 칼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뱅은 의를 얻는 의를 얻게 하는 이 믿음을 열린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여는 것과 같다 열린 손으로 비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정도로 파격적이었는데 더더욱 사도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는 이거는 통하지도 않는 굉장히 개혁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거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죠.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과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그들의 논리를 단번에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고향 갈때 우리를 떠났던 아브라함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 모든 사람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굳이 대가를 받으시라고까지 하면서까지 인간은 뭔가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고 그 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본주의 쓰고 인간의 행함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한 그런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더라도 내 죄를 사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 죄를 드러낼 기회를 주셨지만 드러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어, 인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고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그랬고, 야 이것이 인간의 정말 본능이구나. 인간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꾸 정가시키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로마서 4장 전체 말씀을 저는 좀 같이 묵상하게 되면서 의로 여기고 여겼다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11번이 나오더라고요. 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 23, 24, 25절. 끊임없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겼다는 원어 자체가 뭐뭐처럼 간주하고 뭐뭐처럼 생각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목그 귀속시키고 정가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다라는 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 거,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이스라 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불뱀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노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물린 자들, 독뱀 물린 자들 다 살아나는 거죠. 아마 율법으로 쳤으면은 바라보는 장대의 방향과 각도 조금만 틀려도 넌안돼 이랬을 것 같아요. 율법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바로 이 장대의 노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독이 퍼져서 그 장대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했고 나를 살렸다라는. 그 중심,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는 게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물렸는데 여러분 독을 빨리 빼내야죠. 왜 장대의 노병을 바라봅니까?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학을 초월하는 그러나 너무도 심플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구절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거거든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조건이고 또 선민이 되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고 이방인과 다르다는 어떤 신체의 표시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로움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그 라비 설교 중에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가 아니죠. 노아에게 하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펴징표심이다 사인이거든요. 이 펴징이라는 것이 사인. 그것처럼 언약의 펴짐일 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참고로 너희는 그 포피를 베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펴짐, 칭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는 표시로 준 거거든요 아, 저는 그래 교복이 학생들의 신분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교복 입었다고 해서 오0 넘으면 제가 중학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옷옷 옷 자체는 입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할례도요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행한 할례를 행할 시기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 24절에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칭의를 받은 겁니다. 갈라디오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뒤의 그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칭의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요, 어떤 표징으로서의 할례는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정가된 거죠. 예, 정가된 것이고. 넘겨 씌워진 거고 귀속된 의미다. 우리는 의로워서 부신자보다 조금 덜 죄를 짓고 인품이 훌륭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가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할때 얼핏 보면 참 실천, 참 행동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순종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어떤 액션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드릴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오직 믿음의 의이 중요한 계단으로 좀 붙잡으시고 의인 된 복음 24시를 누리고 25시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 자유함의 복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 은혜 아니죠. 내 노동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고도 사을 받으면 그건 너무 큰 선물이죠.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 일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에베스서 2장 8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 하면 다윗 왕을 뽑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 삼각형 두 개를 엮은 예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의 그 표시가 있잖아요. 자 그, 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뤘던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저르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그 그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바로 이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고통. 어, 그런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시편 51편 1절에 4절에는 그의 핵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맞지만 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문물임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죄는 가져가고 의로 덮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제의 은총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 앞에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의 아브라함이나 율법 시대의 다윗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 질린 것입니다. 어제 예배 인사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도님은 자유인이십니다. 예. 이번 염분 강단을 통해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자마자 바로 복음 체질 되지 않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 체질로 기경 기경 도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연약한 부분들, 예 체질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야 하나님 믿어도 나 변하게 하나도 없구나. 여전히 나는 이 모양이 꼬리구나. 여전히 죄의식으로 비굴시 열등감으로를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할 필요는 없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사단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쩔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래서 또 내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성 어거스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또 방종함이 방종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방종의 하나님, 무지 써야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 이유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자유 누려. 너무 묶이고 예틀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모직의 영적 자세를 갖고 복음의 주인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두 가지 스타일, 주인공의 입장이 있고 비평가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어떤 입장으로 보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주인공의 입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 내가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 체질이 있고, 우리도 똑같이 로마서를 강단에서 계속 강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서의 수신자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고 내가 다윗인 거죠 같이 울고 웃고 사실적 체험을 하지만 비평가 입장에서는 장단점 부족하고 평가하느라고 사실은 그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강의 평가듯이 저는 어, 그런 분들 봤어요 실제로 아,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저렇고 꼭 강의 평가하듯이 학생들이 그리고 헌금도 뭔가 수업료 내듯이 내고 가시는 분들 저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틀린 표현이죠.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뭐 장보러 갑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봐 이러거든요. 예배 드려지는 겁니다. 기도도 드려지는 거고요. 하늘 앞에 예물도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목사님 단무지 정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 무식 무조건도 될것 같지만 예 단순 무식 지속. 시편 1편 1절 6절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로 하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의가로 심, 신의가에 로가 심겨진 자 원어가요. 신의가로 옮겨져서 심겨진 자입니다. 척박한 항무지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신의가로 옮겨서 정가시켜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단무지 정신을 갖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복음이 주는 완전 자유함을 누리고 나중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